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한 이 즈음, 강과 바다는 모두 한증막과 같은 뜨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뜨거움 속을 뚫고 바다 바람을 맞으며 고군산 군도에서 농업 보팅 낚시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바다 바람 속으로 핫한 농어 입질 만나러 출발합니다. 야누스와 같은 물고기인 농어.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지만 겁많고 소심한 입질. 베이트피쉬를 가혹하게 사냥하지만 조심성 없는 접근과 약간의 소음에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멀리 도망가버리는 조심성. 그런 농어를 만나기 위해 조용히 보트 몰아갑니다. 왔어. 배 뒤로. 자, 오늘 첫 농어, 여름 농어가 나왔습니다. 예, 사이즈가 아직은 작습니다. 예, 지금 만조 직전이고 물발이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아서 아직은 사이즈가 작지만 농어 오늘 신호탄 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그렇듯이 섬이 있으면 물이 받쳐서 돌아가는 자리 위주로 이렇게 빠르게 탐색해보고 있습니다. 자, 선유도 농어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낮 12시경쯤 됐고요. 물 때는 또 만조 시간 됐습니다. 만조 직전이에요. 끝들물 정도 됐는데 물이 딱 서서 움직이지 않고 햇살도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약간 지루한 시간대죠? 예, 지루한 시간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농어는 정말 스펙타클한 지루함이 있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이제 초썰물, 만조에서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또 상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끝 들물이고요. 선유도 그래서 장자도 사이 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때는 두물, 흐르지 않는 조류, 뜨거운 햇살과 수온, 고군산 군도의 곳곳을 빠르게 탐색해보지만 좋지 않은 조건에 여름 농어는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물살이 약간 움직이는 시간에 슬쩍 모습을 드러낸 간출려. 숨은 간출려를 향해 힘찬 캐스팅 해봅니다. 한 마리 걸었다 빠지고 또 있지. 툭툭거리기만 하고 잘 못 먹는 오늘 유난히 물이 안 가서 그런지 유난히 그렇습니다. 입질은 제법 많이 들어오는데 유난히 못 먹습니다. 싱킹 타입보다는 서스펜드 타입으로 바꿔서 바이브레이션 말고 이제 바이브레이션 썼는데 지금 농어만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닝 장비로 서스펜드 타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붙는다. 왔어. 오케이. 바로 스피닝. 서스펜드 타입으로 바꾸니까 후진.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자, 싱킹으로 깔짝거리기만 해서 서스펜드 타입으로 바꿔서 바로 집어넣고 스테이 딱 줬더니 덜컥합니다. 네, 중치급
아우 바늘 간신히 걸렸습니다. 자, 농어 낚시는 이재미입니다. 아유, 네. 아, 자, 너 맞서지 않고 천천히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선장님 뜰채 부탁드립니다. 아, 농어 낚시 짜릿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자,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농어다운 녀석이 첫 번째로. 자, 자 포인트 확인했습니다. 물이 가지 않아서 물 많이 가는 곳, 예, 물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만 집중을 했는데, 자, 뭐 50 조금 넘는 녀석, 네, 농어다운 사이즈 오늘 첫 농어라고 봐야죠. 예, 아까 잡은 녀석은 너무 작았고, 네, 자, 멋진 녀석 한 마리 입질 받았습니다. 드디어 포인트 찾았어요. 예. 오늘 뭐 서너 시간 이상 계속 헤매다가 여름 농어 선유도에서 선유도권에서 멋진 농어 포인트 찾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선유도 쪽에 나왔는데 고군산열도 앞에 선유도에 나왔는데 못 보던 구조물이 생겼습니다. 예. 뜸방파제고요. 뭐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거대한 뜸방파제 하나를 만들어 놨네요. 예. 뜸방파제 뭐 올라타는 건 안 되지만 개인보트 이용해서 뜸방파제 주변에서 낚시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제 물이 관통하게 통과하게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 놨고요. 그 사이사이 구조물 사이사이에 농어들이 이런 오버행이나 이런 직벽 구조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루즈한 시간에 접근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헤드로 직벽 바짝 붙여서 떨어뜨리면서 직벽 이제 저 안에도 안쪽에도 저렇게 구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멍이나 직벽에 바짝 붙어 있는 농어들 노리고 피딩 시간까지는 여기서 농어 노리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오케이. 왔어. 광어 같아요. 광어 같아. 퍼덕퍼덕 하는 게 농어는 아닌 것 같고 광어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럭이네. 으쌰. 자, 농어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 정도. 고군산열도 쪽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못 보던 구조물을 확인했어요. 못 보던 구조물을 확인하고 지그헤드 채비에 이렇게 트랩브록을 연결한 이제 농어용 지그헤드인데 이걸 이용해서 직벽 쭉 태우는데 직벽 중간쯤에서 툭 하면서 못 먹고 다시 떨어지는 걸 받아먹은 녀석입니다. 네, 고군산열도 구조물 아래서 잡은 우럭입니다. 예민하긴 예민하다. 왔어. 오케이. 자, 이 녀석도 비슷한 사이즈의 우럭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파괴적인데 힘이. 당차게 땅땅땅땅 때리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더 큰가 봐요. 아까 잡았던 녀석보다. 좋습니다. 겨울옥. 으쌰. 네, 좋습니다. 요 정도 우럭이면, 네. 농어 오자 안 부럽습니다. 툭 하고 입질하고 아주 파괴적인 힘으로 쿡쿡쿡쿡 차는 신시도 뜸방파제에서 만나는
우럭입니다. 어우, 구조물 좋아요. 뜨거운 오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고군산 군도의 저녁 시간. 오후 내내 어려운 시간에 입질받았던 곳으로 저녁 시간 피딩을 하는 농어를 노리고 다시 들어와 봅니다. 오후 시간 까다롭게 굴었던 녀석들이 뜨거운 햇살이 잦아들고 나서는 과감한 입질을 해줍니다. 왔어. 야. 뒤로 천천히 나가세요. 농어입니다. 예. 자, 저녁 피딩에 또 농어가 입질을 해줍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해가 이제 석양을 만들면서 많이 기울었습니다. 저녁 피딩 보러 잠깐 이제 마지막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러 아까 입질 받았던 자리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부지런히 해서 큰 녀석 한 마리 노려볼 텐데요. 예, 요런 녀석이 물었습니다. 얼른 돌려보내고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운 지경을 넘어 화살처럼 쏟아지며 드러난 피부에 곳곳을 찌르듯 따갑습니다. 뒤로 살짝 후진한다. 야, 요 앞에 이게 다 농어야. 왔어. 지금 여기 스쿨링이 그렇게 큰 녀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저녁 피딩이 즐거운 저녁 피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농어입니다. 점농어고요. 점농어가 물발 사이에 저녁 피딩에 만나는 점농어고요. 예, 입질이 벌써 톡하고 조금 더 날카롭게, 민농어보다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8피트짜리 로드고, 8피트짜리 농어 로드로 지금 낚시하고, 선장님도 이제 한 마리 걸렸네. 네, 농어가 피딩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아쉽지만 또 저녁, 즐거운 저녁 시간 만끽하기는 괜찮습니다. 한 45, 50채 안 되는 녀석. 네. 점농어는 민농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그 대신 그 사이즈보다는 또 파워풀한 손맛이 있고 날렵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선유도권에서 만나는 점농어입니다. 저녁 피딩입니다. 바빠요, 바빠. 작은 소음과 진동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농어. 피딩 시간에 농어 포인트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보트 운용을 하며 농어 낚시를 진행합니다. 왔어. 오케이. 자, 들어가면 지금 한 마리가 무조건 입질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즐거운 입질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 힘이 대단합니다. 여름 농어 힘 대단합니다. 바늘도 앞바늘 제대로. 멋집니다, 멋져. 조금씩 체형도 좋아지고, 예, 길이도 좀 좋아집니다. 네. 아, 대단한 손맛입니다. 입질맛, 턱 하는 입질맛에 아주 꼭꼭꼭꼭 하는 그런 손맛 보여주면서, 선유도 점농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농어 낚시하면서 꼭 지키는 피딩 시간이 있죠. 뭐 아침, 저녁, 모든 어종이 그렇듯이 아침, 저녁 피딩. 그리고 만조 시간, 만조에서 초 썰물 시간에 꼭 농어는 입질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조 시간이 점심 무렵이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물 흐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철수하기 직전에 왔습니다. 저녁 피딩에 또 이렇게 손맛 만끽합니다. 좋습니다. 자, 힘 많이 씁니다. 예.
여름농어 힘 많이 씁니다. 자, 아, 오! 나갔어요, 나갔어. 바늘터리를 시키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터지는구나. 또 왔어, 왔어. 아, 이건 좀 작다. 이 녀석은,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한 50 정도 되는, 50 채 안 될 정도. 예. 이건 조금 더 작은 것 같아. 예, 비슷합니다. 어, 네. 어, 자. 잘 물었습니다. 이 녀석 그대로 들어 볼게요. 네, 목줄 잡고 그대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으차. 네. 아, 농어. 그렇게 낮에 힘들이던 농어가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농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포인트에서 먼 곳에서 멀리 던져서 하다 보니까 끌어오면서 입이 좀 찢어지면서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포인트에 직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멀리서 좀 캐스팅하고 입질 받아서 당겨오고 포인트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예, 좀 즐겁게 좀 빠르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어입니다. 왔어. 저녁 시간이 깊어가면서 농어 피딩이 피크를 이루며 마리수 농어를 만나게 됩니다. 물의 흐름이 약한 두물이라서 큰 농어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좋은 저녁 시간에 마리수의 농어들이 저녁 만찬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점농어와 민농어가 골고루 섞여 나오며 즐거운 농어 파시가 계속됩니다. 뭐 아주 눈에 띄는 큰 사이즈들 노리는 것보다는 지금 마리수 농어, 아, 바늘 끝에 걸려서 대단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보트, 이렇게 보트를 이용해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지금 이 시간에 갯바위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자, 아, 이거 뒷바늘에 간신히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네,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농어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크고, 같은 이제 스쿨링이 있다면 점농어가 조금 작습니다. 이 녀석 민농어입니다. 예. 오케이. 오우. 뭐 사방에 다 붙어 있네. 오우. 오우. 야, 역시 바닷고기, 바다 농어 대단합니다. 네, 어우. 좋습니다. 조금 가까운 쪽에서 무는 고기는 조금 작고요, 멀리서 물면 조금 크고 그렇습니다. 낮에 그렇게 애먹이던 농어들이 농글링이라고 그러나요? 게임에서 마구 몰려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얼른 작고 하니까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갔습니다. 선유도 망주봉은 이쪽이에요. 예, 선유도 너머 쪽으로, 무녀도 넘어서 해는 졌고요. 아직까지는 여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할 시간은 이제 거의 시간이 됐고요. 이제 해가 어두워지려면 30분 정도 남았는데 몇 분만 더 캐스팅 해보고, 자, 오늘 선유도 농어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좋다, 사이즈 좋다. 자. 와, 멋진 손맛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농어들. 오우. 네, 아.
점농할 것 같아요. 차는 모습이. 아, 파워풀합니다. 수온이 높다 보니까 농어들 활성도 그리고 힘이 대단합니다. 왔어. 폭염 속 여름 농어의 움직임이 아주 힘찹니다. 민호우를 깨질 듯 물고 로드의 휨새를 최대한 끌어당기며 바닷속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농어의 움직임에서 여름바다의 힘찬 생명력을 느낍니다. 네, 오늘 잡은 녀석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큰 민농어입니다. 농어 이빨은 사포처럼 베스와 비슷한데 날카로움이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큰 녀석 잡아서 주먹 이렇게 넣어본다거나 하시면 손등 다 까지고요. 손가락도 사실은 예, 좀 예리해서 벗겨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 어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몸 바늘터리를 하게 되면 웨이브가 크게 파동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잡고 있는 게 좀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보다는 이제 좀 조금이라도 큰 녀석들, 그런 녀석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꼭 립그립 사용하시고요. 립그립, 바다용 립그립 꼭 사용하시고, 그리고 플라이어 꼭 준비하셔서 바늘 빼실 때도 플라이어 이용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잡고 플라이어 아니고 맨손으로 빼신다고 하다가 털게 되면 못 버티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유도에서 만나는 농어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강도 바다도 그리고 낚시꾼도 찜통과 같은 무더위로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군산 군도의 바다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열기를 먹잇감삼아 힘차게 헤엄치고 있는 농어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겉마는 눈동자를 하고 조심스럽게 입질하는 농어. 빠르고 날렵한 보트로 멋진 농어를 만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